김홍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주주 파생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주주들이 있는데 이사진들의 하는 일들이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진 말고 그 임원진들이 하는 행동들도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주주들이 소송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소송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주주 파생 소송, 이것은 회사와 주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일들을 그냥 꼬이게 만든 사람들을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진들과 이사진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나쁘게 만들게 된 사람들은 본인들은 임원진들하고 이사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주주 파생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또한 미국에서는 Minority Shareholder Ac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 주주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보통 법으로 체계되어 있는 주들이 많은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가 주 같은 거는요. 그러면 그런 주에 있는 Minority Shareholder Act에 대한 베이스를 통해서 회사와 또한 그 나쁜 그 일들을 만드는 임원진들과 그 이사진들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